이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사용하던 휴대폰을 폐기한 것은 아닌가요? 관련 자료를 은폐하려고 할 의도는 없었고 그냥 짜증나서 버렸습니다. 이용 적게 보니 검사들이 1대1로 전담해서 서비스 한 거라면은 충분히 이제 기소를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사팀이 너무 소극적으로 생각을 했다. 그래서 뭐 불필요한 의심을 살 수도 있다. 수사 결과 검사 술 접대 의혹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나이역 검사는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랑법 위반으로 기소되는데 그쳤습니다. 당연히 그건 뇌물죄로, 뇌물수수, 증례죄로 처벌해야 될 사안이지, 이게 부패방지법 가지고서 될 문제도 아니고요. 말이 안 되는 사건이라고. 2020년에 저에게 가장 충격적인 점 1번 찾으람 이거. 그러니까 법조인으로서 친하니까 술 사줄게 이런 문제가 절대로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의도는 뭔지는 우리는 알잖아요. 본인이 관련 형사 사건이 만약에 앞으로 발생을 하면 연주를 대기 위한 접대였기 때문에 이거를 직무 관련성 입증에 좀 신경을 써서 뇌물죄로 기소하는 것이 더 맞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 술자리 당시는 나이역 검사의 인사 이동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 또 라임 사건 수사팀이 꾸려지기 전이라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한 현직 검사의 말은 좀 다릅니다. 공안하던 애들이 공안 다니는 거고 특수하던 애들이 특수 다니는 거잖아요. 경력이 잘 나가는 애들은 나가는 데가 움직이는 데가 정해져 있어요, 다. 예상 범위 안에 다 움직이는 거죠. 나이역 검사의 경력상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잘 나가는 애들이었잖아요. 그러면 원래 잘 나가는 애들은 자기 인사 자기가 해요. 없는 자리 만들어서도 가는 게 잘 나가는 검사니까 그런 금조부 가는 애들은 전문성이 다 인정돼서 그냥 총에 받는 애들이잖아요. 당연히 가는 거지. 금조부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아무나 가는 자리가 아니지 거기가. 그렇죠. 엄청나게 빽 있고 능력 있고 능력이라 하면 윗사람한테 사랑받고 총애받는 그 능력인데. 기존 뇌물죄 판례에는 미래에 맡을 가능성이 있는 범위까지 직무를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뇌물죄에 비해 청탁금지법 위반은 형량이 가볍습니다. 아무래도 부정청탁금지법은 형량이 좀 낮죠. 법정형 자체도 낮고 그렇기 때문에 뭐 벌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뇌물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직무의 청렴성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건 뭐 곧바로 해임, 징계를 받아서 해임인 것이고 청탁금지법은 깨끗해야 뭐 정직, 감봉 아닐까요? 정직도 안 갈 것 같은데요. 뇌물죄 입증을 위해서는 술자리 전후로 검사들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상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나이역 부부장 검사는 검찰 조사에서 휴대폰을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사용하던 휴대폰을 폐기한 것은 아닌가요? 관련 자료를 은폐하려고 할 의도는 없었고 그냥 짜증나서 버렸습니다. 이주형 변호사도 양재천을 걸으며 산책하던 중에 휴대폰을 분실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전화가 많이 오고 옆에 집사람도 있고 당연히 부부싸움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다투면서 그 과정에서 분실하게 됐습니다. 휴대폰이 땅에 떨어지거나 하면 당연히 아는 것 아닌가요? 믿어주십시오. 그게 팩트입니다. 유효재 부부장 검사 역시 검찰 조사에서 유아용품 박람회에 갔다가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검사도 쓰던 휴대폰은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술 접대를 받은 검사 3명과 이주영 변호사가 마치 짠 것처럼 압수수색 전에
휴대폰을 버리거나 분실한 겁니다. 증거 인멸이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당사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답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유효제 검사는 택시 승하차 기록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는 2019년 7월 18일 22시 59분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F유흥주점에서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23시 18분경 피의자의 관사 부근에서 하차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어떠한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F유흥주점에 간 사실이 없습니다. 같이 그런 비슷한 시기에 한꺼번에 휴대폰이 망가지거나 분실한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객관적인 증거라는 게 대화했던 뭐 전화하거나 문자하거나 이런 걸 거 아니에요. 아예 그런 거 완전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어버린 마당에는 내가 뭐 변명을 하면 다 그냥 그렇게 넘어갈 거라는 걸 이 사람들도 아는 거죠. 다 알기 때문이죠. 잘 알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윤석열 총장은 술접대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은 검찰 구성원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 조직에서 이건 뭐 무관용이고 뭐 이게 대가성이 있든 또 수사 착수 전에 뭐 그냥 우연히 얻어 먹었든 간에 이런 김영란법 위반 하나도 저희는 저희 검찰이 지금 어떤 입장인데 이런 거를 봐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술 접대 자리에 동석한 검사 3명 중에서 나이역 검사 1명만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입니다. 남부지검 수사팀의 이유를 물었습니다. 검사 2명은 먼저 술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불기소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답이 돌아왔습니다. 현직 검사들이 강남의 고급 유흥주점에서 술 접대를 받았음에도 기소조차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경험했던 경찰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향 같은 경우는 이번 사건처럼 뭐 밴드가 들어와서 얼마 동안 있었고 뭐 시간을 제가 이렇게 하지 않죠. 따지면 누구 있을 때 양지가 몇 병 들어왔는지 그것도 따져야지 그렇게. 이거는 봐주려고 하니까 다 그 커트커트 하니까 그런 거죠 뭐. 김봉현 씨는 검찰이 고려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3명을 위한 술자리였습니다. 술접대 당일 검사 3명은 접대 여성 1명씩을 고정으로 앉혀줬고 시간당 계산 방식으로 40만 원 기본 팁이 계산됐고 김봉현 씨에 따르면 검사 3명에게만 여성 접객원을 1명씩 앉혀줬다는 겁니다. 여성 접객원 1명당 비용은 40만 원. 이를 검사들에게 포함한 뒤에 계산하면 검사 1인당 받은 접대 비용은 112만 2천 원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유용 접객원이 검사들이 1대1로 전담해서 서비스한 거라면은 충분히 이제 기소를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사팀이 너무 소극적으로 생각을 했다. 그래서 뭐 불필요한 의심을 살 수도 있다. 술 접대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를 비꼬는 사진과 댓글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의뢰인이 담당 검사님 불러서 식사 한번 하시죠. 이렇게 비용은 제가 댈 테니까. 그래서 제가 거절을 하면 저한테 너무 무능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럼 사회적으로 이게 이렇게 돌아간다고 사람들이 이미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이거 자체로 검찰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검찰에서 굉장히 깊게 반성하고 사과할 문제라는.